그 믿음에 있어서 본인이 믿음을 표현이 되지 않으면 오른쪽 다리가 저쪽으로 계속 쓰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지만 여기는 편하게 내려와서 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차고 올라와서 내려가는 노동작이 이게 이제 이쪽을 팔이 많이 돌면 자꾸 팔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편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차 빨리 갖고 올라가려면 이 오른쪽 다리를 안 쓰면 안 되니까 차고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내려올 때도 여기를 시간 좀 뒀다가 내려가요. 그게 안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핵심을 할 때 이 많이 이쪽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길게요? 조금 더 집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써버리면 올라가다 0점수부터 써버리면 여기가 네. 써버려요. 그러니까 네. 애매한데 네. 좀 더 가도록 내버려두면 괜찮을 때가 없잖아요. 네. 그 방향 굳이 팔로 잡아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잡고 올라가라. 올라가서 끝에 여기서 몸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지금 영향을 준 경우는 올라간 다음에 끝에 가서 약간 이런 도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이 약간 리버스 키버 자세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쳐. 이렇게만 되면 편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좀 더 적응이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다리를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던져놓으면 그다음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그러면 이제 하체는 다음 가운데 준비를 차놓고 그다음에 약간 쉽다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요. 옳지. 자연스럽게 shift away 하고 이 밀센터를 하는 게 그래도 여기를 되지. 그렇게 던져놓고 천천히 내려오고 또 던져놓고 내려오고 근데 때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죠. 여기 지나게. 그리고 내려올 때도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게 저 탭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강조할 때 세트 여기 들어가니까 푸우 하고 끝에 여기 내려오고 푸우 하고 끝에 내려오고 그러니까 백스윙은 오른쪽에 더 쓸 수 있어. 근데 아직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온 그 때문에 수든 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대체로 이제 선수들이 확 변화를 못 주는 이유가 네. 그런 게 있어. 지금까지 해오던 그게 그대로 있다. 영향이지. 이렇게 차요? 그렇지. 이렇게 차요? 그러면서 몸을 풀어서 던져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차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올라가. 그렇게 해주면 그 스피드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 그러니까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항상 몸 전체로 이렇게 되잖아요. 팔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편해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약간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작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차도 되고. 그거 할 때도 몸은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딱, 차고. 그러니까, 이 조금만 이 오실레이션을 할 때도, 이 다리가 이 동작을 컨트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항상 상체 회전을 하체가 도와줍니다.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다가, 촥, 끌어올려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백스윙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 마지막에 올라갈 때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 딱 쳐면서, 그렇지. 그래서 백스윙이 적극적으로 가면, 여기서 일단 가동해주면,
저절로 쭉 슬로다운에서 여기까지 오거든. 그 사이에 초점은 어떻게 하면 몸을 준비시켜서 다운스윙을 가느냐. 그걸 이제 생각하면 돼. 팔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컨트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소리로 좀 내보면 네? 소리로 내보면 백성을까도 이렇게 하셔서 욱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우 좀 뭔가 더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주면서 그래도 끝에 올라가서 자 턴을 이제 쭉 해서 갔단 말이에요. 네. 계속 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싹 몸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다운스윙 나올 때도 이렇게 열리는 게 딜레이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보면 이 꼬이면서 몸이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이쪽 백스윙 턴하고 이쪽 쉬프트가 겹쳐지거든. 네. 그러면 우욱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턴. 아까 쉬프트 해주다가 턴.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다운스윙 할 때 요 근육을 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상체 전체를 여기 있는 근육들이 돌려준다. 그러니까 칠 때 팔이 와서 치는 게 아니라 몸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서 마지막에 팔을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백스윙 와인드업이 충분히 되면 약간 시간을 열을 두고 탑에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다리를 써가지고 하체가 이 상체 회전하는 걸 도와준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 큰 근육들이 쓰여진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 이게 좀 무거운 거예요. 또 이 큰 근육으로 던지기 때문에 팔은 별로 부담이 안 가요. 조금 시간을 더 줘도 되겠다, 다에서. 조금 더 시간을 더 줄게. 그러면 더 몸이 준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되면 연결되는 게 굉장히 편해져. 특별히 뭔가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도록 주고, 그 다음에 이 모멘텀 이용해서 그냥 몸을 돌리면서 하체가 다운스윙 준비만 하면 던져줍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빨리 백스윙 하는 게 그래도 빠른 백스윙이 보통은 이제 이게 방향 조절할 때 좀 의리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방향도 좋아지고 그 지난 주말에 서울서 주니어 선수들이 몇 명 왔었는데 백스윙 스피드 높이라고 그러니까 방향은 뭐 고만고만하고 굉장히 방향도 좋아지는데 그게 자꾸 늘어나는데 아예 싫었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백스윙 항상 리듬을 느끼니까 마치 약간 춤을 추는 느낌으로 그 리듬을 타면서 확 던져주고 던져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가면 그러니까 이제 백스윙이 느려지면서 자꾸 다운스윙 때 뭔가를 하려고 되면 백스윙 때 가서 자꾸 요걸 조절하게 되고 여행 같은 거 해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쭉 올라가서 자꾸 요걸로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다운스윙 때 자꾸 몸을 운동해 쓰는데 백스윙이 빨라지면 모든 게 백스윙 중에 다 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이 훨씬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쭉쭉 던져주기 이 저 큰 근육들 때문에. 그렇지. 그 스윙이 그 정도로 됩니다. 항상 스윙을 좌우에 해줄 때 관건은 그 리듬을 느끼면 되지. 그 리듬감을 느끼면 몸을 미리 움직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기본적으로 그런 리듬에 익숙해져 있으면 셋업, 그냥 셋업에서 시작할 때도 그런 리듬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수익자인가면 흐름이 수익자 몸 동작 그 입구 동작 그런 거 있어. 그냥 그래를 보면 대박이 엄청 이렇게 대단하지. 여러분 동작이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나가서 몸을 풀면서부터 이걸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 팔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믿음을 느낄 때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백스윙을 강조하는 그런 연습으로 들어갈 때는 이걸 갖다가 던지고 던지고 오른쪽 다리를 쓰면서 힘껏 던져주는. 아, 그것도 너무 아직 급해. 그냥 몸을 제껴서 제끼기만 해. 근데 다리를 더 써야 돼. 다리를 더 쓰려면 약간 그러니까 상하 움직임도 좀 있어요. 조금 상하로 약간 바운싱하는 동작을 일부러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팔만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걸로 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회전만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낮춰서 쳐주고. 쳐줘. 아예 이렇게 쳐요? 그렇지. 그렇게 되려면 오른쪽이 약간 낮아지면서 네. 오른쪽 굽혀졌잖아. 네. 그럼 차이가 좋아지지. 네. 그렇게 쳐면 벌써 편하게 쭉 쳐버릴 수 있어. 그렇지. 근데 그거 없이 만약에 하면 그리고 벌리만 벌리 팔만 이렇게 휘둘러 벌리만 할 때 여기 이제 스윙을 줄이고 이쪽을 강조하면서 하는 이유가 오른쪽 다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손도 그냥 가서 발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요 끝에 가서는 충분히 시간을 둬야 돼. 동작이 크진 않지만 이 동작이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차야지 다리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 그럼 뭐 가만히 있는 어느새 상태가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조금씩 움직이지. 비슷하게 이 리듬이 계속 익혀지면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용이 약간 가지면 차주는 이게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다리 차주는 게 가능해. 그렇지. 항상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거. 이거 할 때 문제는 이 오른쪽 힘이 뒤로 빠지면 그러니까 약간 위로 올려주는 거. 올라서는 빠지 오른쪽 올라선다는 느낌으로 던져주고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탁 움직일 때, 골반이 돌 때, 그 타이밍 맞춰서 이걸 쫙 던져야 돼. 쫙 던져. 골반이 더 빨리 가면, 골반이 먼저 잽싸게 확 이렇게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따라가거든. 그럼 딱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딱 쫙 던져. 골반이 돌면서 팔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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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타이밍이 맞는 거지. 그래서 좌우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던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체를 쓰는 이유가 상체 회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하체를 활용해서 이게 던져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하면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오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지긋하게 쫙 밀면서 쭉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뭔가 본인이 하면서 자꾸 그러면 조금씩 이게 아닌가 이게 내 뭔가 그런 게 그거 내가 하는데 이게 하체가 움직이는 그 타이밍이 상체가 돌아가는 걸 도와줘야지 던져주고 이걸 도와줘야지. 모두 여자 선수들 보면 골반이 빨리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사실 하체가 상체는 별도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체를 이용해서 하체 골반이 돌면서 상체를 돌리는 거예요. 던지고 던지고 그러니까 굳이 편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여기서 시작해도 속으로 갈 수 있어요. 약간 멈냥 속으로 몸을 약간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다가 촥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급하게 빨리 가는 거다. 네. 약간 채듯이 이렇게 가는 거다. 네. 지그다하게 눌러서 촥 던져줘. 그러면서 이 폴라스는 엘리베이터 스타일 써가지고 그냥 여기 돌아버리면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하체 운동이 상체 운동을 도와준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잖아. 네. 그게 아니라 차서 쭉 더 올린다. 팔을 위로 더 올린다. 그냥 단순하게 몸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벌리는 게 아니라 밀어주면서 쭉 팔을 올려서 던져줘. 그래서 지금 탭이 잘 빠지고 올라서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스트럭처를 보자고 카운트 3 하는데 하나, 둘, 위, 던져. 카운트 3 하고 그냥 스윙 풀 스윙 하는 거야. 원, 투, 위, 던져. 그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오고, 이걸 탁, 여기를 힘줄 차주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보게 돼. 그러면, 그 리듬이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으시죠. 근데 이게 이제, 팔을 이렇게 많이 던져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돌려고 그러면, 만약 이걸 줄여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 엄청 이상해지거든. 그런데, 늘 이건 적당히 내려오면서, 다리를 쳤어 올리고, 그거 내려오고, 쳤어 올려오고, 이게 익숙해지면, 실제 그 치유 동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전체 흐름이 스윙이 아주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방향 바꿔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것만 몸이 하체가 스피드만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건데 다른 동작은 필요 없죠. 그리고 항상 이제 손으로 할 때는 손의 움직임을 느껴야 되고 뭔가를 잡고 할 때는 그 도구의 끝점이다. 끝점이 움직이는 느낌. 왜냐면 결국은 끝점을 빠르게 움직여서 스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가보면 이 오른쪽 윗 헤드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끼면서 목표는 그 헤드를 빠르게 던져주는 거니까. 항상 손에 들고 있는 도구의 끝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도구의 끝점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최대한 몸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살립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백스윙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좀 막 심하게 넘어갈 정도로 원, 투, 쓰리, 여기가 백스윙이 힘껏 가면 다운스윙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힘껏 가게 되어야 되니까 스피드를 내는 거는 와인드만 적극적으로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연결 잘 해주고 그래서 특히 백스윙 쪽을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스윙 스피드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그런 데 연습 좀 하면서 지금 내가 보인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 차단골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막 왔을 때는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느껴졌는데 이제 약간 차긴 차는데 제대로 안 차니까 그 어중간한 네, 잘 차냐 그러면 결국 네. 찬다는 것은 이 무릎 펴는 걸 이걸 이용해서 밀잖아. 네. 그렇게 잘 차려면 그 전에 무릎 굽혀져야지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약간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몸이 슛 가야지 슛 간 다음에 돌아야지. 그러면 약간 가고 몸이 이렇게 슈트를 충분히 하면 자연스럽게 이쪽이 굽혀져요. 여기서 차면 됩니다. 이 슈트가 잘 안 되면 그게 뭔가 보세요.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내가 살짝 그렇지, 그렇지. 그거였어. 여기 이제 약간 더 주잖아. 네.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서 끌고 가는 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 충분히 가야지. 이때 몸이 벌써 옮기가 있죠. 가면 오른쪽 다리 중심을 배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스윙 때 얼마나 내 오른쪽 다리 중심을 배달할 수 있는 게 밖에 지금 조금 공기가 좋아지잖아.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요 얘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여기서 트랜지션 구간에 기다리는 동안에 부모님이 쉽게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 드릴이나 보딩을 할 때 트리거 동작을 쓰는 이유가 이 팔로 이래가지고 여기서 꼭 끌고 오는 뜻이 아니라 가서 트랜지션 구간에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몸을 쉬프트 먼저 하고 턴. 그게 이제 쉬프트 턴의 핵심이에요. 쉬프트 먼저 하고 턴. 그러면 이 쉬프트는 이쪽 턴이 끝나기 전에 우리 쉬프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쉬프트가 끝난 다음에 턴을 시작하고 그렇지. 몸이 약간 그 쉬프트를 해주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잖아. 그럼 오른쪽 다리에 또 실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이 쉬프트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턴을 했잖아. 그럼 여기 올라가고 있는 동안 또 왼쪽으로 쉬프트를 해서 준비됐지. 참. 이게 여기 시프트 되면서 돌아야죠. 아니, 아니. 제가 요즘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왼쪽만 하는 거예요. 아, 일단 쉬프트 할 때는 턴을 하는 거야. 아, 제가 이제 쉬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턴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이 몸이 돌아줘야 되는데 그냥 손 위치가 중요해. 손이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게 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손이 자꾸 오른쪽으로 낮게 백스윙 때 가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약간 이렇게 올리라고 하니까 야. 이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손이 어느 정도 몸이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면 턴이 저절로 되면서 몸이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왼쪽 다리는 올라서 이렇게 되지. 그런데 여기 약간 플랫 사이 가서 이 붙어서 나오면 자꾸 손이 바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되지. 그러면 몸이 안 돌지. 그 팔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연습했잖아. 내가 왼쪽에 서 있으면 이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몸이 쫙 돌아줘야지. 몸이 약간 엄청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돌아줘야지. 근데 지금 백스윙 때 이미 백스윙 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돌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손이 그렇게 나오면 이 팔꿈치가 몸 앞으로 나오겠지. 이 보통은 자꾸 이제 이 뒤쪽이 낮아져요. 백스윙 때. 올라가. 이렇게 낮게 올라가잖아. 그럼 내려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스텝이 되거든. 그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들어와서 팔꿈치 몸 앞으로 나오면서 돌리면 몸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쪽을 플랫하게 출근할 때 출근 동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플랫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하게 오면 그 다음 백스윙은 약간 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면 충분히 몸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거기 또, 거기서 스피드가 더 넣는데, 이제 손이 몸 가까이 좀 오면서 몸이 충분히 잘 돌면 스피드가 더 넣는다. 왜냐하면 큰 근육벽이 쓰게 돼. 그런데 이제 못 가고, 일로 못 가고, 바깥으로 손이 가게 되면 팔로 가서 치는 거지. 손이 충분히 여저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나오면서 손이 뭐 좀 뒤에 가깝게 나오면서 왼쪽으로 몸이 돌면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그냥 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영 조금 약간 플랫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좀 긴 클럽을 쓴다고 치면 평에다 좀 플랫하게 되겠지? 그것도 마찬가지. 약간 앞쪽으로 던진다 생각하고 몸이 충분히 이쪽으로 돌아주면 되지, 왼쪽으로. 그러면 오른쪽 이 팔꿈이 전면적으로 몸이 안 끌리니까 방향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가서 해드릴 일부 때 보면 쉐벨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나올 때 당연히 헤드가 더 아래로 떨어져야 되니까 참 여기 걸리게 됩니다. 그럼 마구 못 부리니까 그런데 오른쪽 이 발굽이 몸을 클리어해서 몸 앞쪽으로 쭉 나와주면 왼쪽을 충분히 돌면서 못 부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백스윙 때 동작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다운스윙 때 제한을 갖게 됩니다. 다운스윙이 제한이 어떻게 되려면 백스윙 방향이나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백스윙이 낮게 가면 낮게 갈수록 백스윙이 자꾸 여기에 낮게 떨어지면 벌써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제한이 되지. 다운스윙. 오른쪽, 저 오른쪽 약간 오른쪽 팔을 약간 높게 갔다고 생각하고 뺐을 때, 그러면 마음대로 쭉 내릴 수 있어요. 지금도 약간 쉽게 해줬을 때.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자꾸 쉽게 해준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그 백스윙 때 힘껏 강조를 하려면, 오른쪽을 강조할 때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리버스 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당히 쉬프트가 먼저 일어나면 그 도는 쪽 다리 힙 중심을 회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백스윙을 강조를 하고 게임을 넣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이밍은 충분히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쭉 돌아갔으니까 올라가다 그걸로 타이밍을 주세요. 근데 만약 이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으면 적당히 서잖아 바로 잡아야 되나 들어줘야 되나 그러면 이제 서둘 수도 있게 되는데 이 가도를 내버려 두면 충분히 확 빠지고 기다린다가 항상 다운스윙 힘차려면 백스윙 때 오른쪽 다리를 충분히 써. 좀 더 빨리 가도 돼. 좀 더 빨리 가도 돼. 그렇지, 그렇지. 이제 왜 지금 이번에 시간 좀 뒀잖아, 그래서. 네. 그런데 다운스윙 편해지지. 서둘지 않네. 빨리라는 게 여기서 이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빠르네요. 여기는 빨리 가고 여기 시간을 들여야죠. 동작은 빠른데 트랜지션 때는 항상 싸우려고 들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가도를 내버려 두고 동작이 완료되는 거예요. 근해 동작을 생각해요. 근해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주고 근해 올라오는 게 유지 않고 충분히 올라가 기다렸다가 빨리 끝나면 내려주고 이것처럼 여기도 동작이 빨라서 충분히 가는데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던져주면 전체적으로 수익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볼 때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충분히 쓰면 딱 가도를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있는 편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헤비길모 보면 이 러닝 어프로치에서 공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 좀 과장하게 하면 이런 거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완전히 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즈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이 조금 더 잡히니까 내가 봐도 훨씬 동작이 편해 보입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급하게 갈라 그러면 그 오른쪽이 많이 휘거든. 왜냐하면 헤드는 이쪽으로 갈라 그러면 손은 이리로 가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끝은 저로 가는데 얘가 이로 가면 막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에서 휘는 걸 최소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휠은 휠을 최소화하려면 자연스럽게 감속되는 그걸로 끝내는 거지. 어쩔 뒤집으려고 그러지 마. 그런 딱 이미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시간 끌고 갈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싸워가지고 같이 이로 가고 있는 놈을 잡느라고 싸워가지고 회심 쓰지 말고 다운스윙 때 제대로 힘을 써줘야지. 그리고 이제 이건 지속력을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되지만 오른쪽 힙 뒤로 가지 못한 거죠. 대부분 그렇게 배워가지고 자꾸 평생을 해보면 골반이 플랫하게 보거든. 그러면 오른쪽 인스테이 쫙 뜬다고. 내가 이 얘가 뒤로 힙 빠지면 쭉 진행이 되면 오른쪽에 여기가 자꾸 뜨게 되니까 위로 완전히 올라선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가 힘이, 힘을 받고 오른쪽에 힘이 걸리도록 근데 올라서 오른쪽 골반에 올라서 아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서면서 발을 받으면서 오른쪽 발을 받으면서 보면 이 볼 밑에 여기에 힘이 많이 걸린다. 이쪽에 힘이 걸린다. 힘이 뒤쪽으로 걸리면 여기가 뜨거든. 그 말은 힘이 뒤쪽으로 많이 빠진다는 뜻이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백스윙이 갈 때 이 볼에 힘이 많이 걸리도록 볼 위에 와서 그래야 오른쪽 발이 지면하고 잘 맞거든요. 절대 오른쪽 힘이 뒤로 많이 빠지지 않아.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 볼 쪽으로 힘이 걸리면 뒤로 안 빠지니까 이게 플랫으로 가니까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힘 갈 때 좀 더 습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때 왼쪽 가슴으로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세 개 다 해보는 거야. 스테이지 X는 카운트 3까지. 원, 투, 백스윙 강조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 3라고. 스테이지 3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갔다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수행. 그러면서 계속 그 몸의 리듬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X. 원, 투, 3, 던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스테이지 3, 자, 그건 이제 한번 하는 거니까. 자, 스테이지 X는 우리가 카운트 3가 있는 거였잖아. 이건 앞에 갔다 이렇게 가요? 그게 바로 가요. 그러니까 자, 스테이지 X는 1, 2, 3, swing.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는 1, swing. 그런데 이쪽을 죽이는 거예요. 사이즈를 줄이고 대신에 백스윙 시작할 때 오른쪽 다리를 충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즐거 동작을 자꾸 줄이면 그게 정상수행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테이지 X를 할 때는 이쪽으로 좀 더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약간 원하고 던지고 투하고 던지잖아. 정상 스윙할 때 만약 그냥 웨글처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잘 가도 됩니다. 여기서 원, 여기까지 돌아오고 여기까지 안 오면 좀 더 지나오지 않는다는 뿐이지. 마찬가지 웨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이 들어갑니다. 네, 위에 시간 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정상 스윙 할 때 여전히 위에 시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서두르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상 스윙에서 오른쪽 다리 찾으면서 촤 육각으로 내버려두면 시간 좀 더 가져야 돼요. 서두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프레셔 루틴을 써야 될지 간에 항상 백스윙을 강조해주고
피할 때 오른쪽 다리를 꺾어줄 수 있도록 몸도 약간 수평을 교차하고 차면서 그 힘이 오른쪽 그 볼 밑에 걸릴 수 있도록 끌어내도록 저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백스윙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몸이 저절로 그 믿음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 즐거운 동작을 하든 안 하든 오른쪽 다리를 자식 쓰게 되죠. 그렇지. 이제 오른쪽 약간 쉬프트만 해주면 편하게 배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발음 라인은 뭐냐면 내가 스윙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하체가 그걸 도와줘야 돼. 그 준비를 계속 다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던져놓고 몸을 왼쪽 쉼트를 미센터를 해주는 이유가 왼쪽 다리 힘을 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차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지. So, 그래서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체중이 좀 이동해오면서 왼쪽 다리 쪽으로 딱 힘이 실리잖아. 왼쪽 힘 중심을 돌려 그것만 되면 바꿔 줄 수 있어요. 그 오른쪽이 진짜 좋다. 이영이가 이승훈이 굉장히 좋아. 아, 네. 동작 아주 불필요한 동작이 좋고, 그 다음에 클럽을 갖고. 아, 로프를 먼저 할까? 네. 로프를 먼저 하고. 그것 좀 드릴게요. 로프 스윙 할 때도 백스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었나요? 조금 짧은 거. 17. 조금 이제 짧게 잡고. 이것도 이제 롭스윙도 양쪽을 균등하게 스윙할 수도 있고, 다운스윙을 좀 더 적극할 수 있는데, 일부러 백스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운스윙 조금 천천히 하고. 맞아요. 아, 너무 급하게. 그쵸, 너무 급하죠. 이번에는 이제 롭 끝이 움직임을 살려야 되니까, 네. 이걸 잘 살려서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가야지. 그냥 휙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계속 이제 연습을, 스윙을 작업을 하는데, 다운스윙은 좀 천천히 시작하게 되어도 되고,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그게 이제, 줄이라는 이야기, 이제 다운스윙을 줄이라는 이야기, 끝까지 가긴 가는데, 스피드는 좀 줄이라는 이야기. 너무 이제, 다운스윙을 빠르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지. 그냥 균등하게 하면 좌우 스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빨리 가고 내려오고 빨리 가고 내려오고 빨리 가고 내려오고 빨리 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오른쪽 다리를 많이 쓸 때는 백스윙을 강조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가야지 던지고 그렇지 내려오고 힘껏 던지고 내려오고 힘껏 던지고 던지고 계속 그리스로 해서 백스윙을 항상 강조해줘.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촥 던져주면 다운스윙으로 그려주면 돼. 해주면 다음 주에 제대로 접근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던지는 약간 왼쪽으로 던지고 왼쪽으로 던지는 몸이 잘 돌아야 되겠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X 하면서 카운트 셋 마찬가지 백스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제 이거는 클럽은 로프보다는 플렉스블 하잖아. 그러니까 네. 이 특히나 이제 클럽이 충분히 가게 하려면
여기서 조금 기용을 해줘야 돼. 잡아버린다. 자, 우선 이제 좌우 스윙을 하면서 좀 느껴보고. 자, 그것도 몸을 이제 쉽들 쪽으로 해주면서 리듬을 느끼고, 던지고. 근데 다운 스윙 때는 좀 더 줄여서 내려오고. 계속 백스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는 그만두고 내려왔어. 하고 그만두고 내려왔어. 다운 스윙은 편안하게 내려오고. 일부러 오른쪽 다리 쓰는 백스윙을 계속 강조해줘. 더 빨리 내려와서. 더 빨리 가고 내려오고, 더 빨리 가고 내려오고, 계속 백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려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근데 어쨌든 다운스윙이 편하면서 빠르게 나오려면, 백스윙이 적극적으로 돼야 돼. 백스윙이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몇 시간 기다려야 돼. 이제 이게 클랩이 좀 기니까, 플랫 스윙 편이 좀 이제 플랫해지잖아. 네. 그걸 이제 잘 감안해서 지금 가고 가고 자 이거 내 약간 왼쪽에 있어 뒤쪽으로 던지는 거야 자, 이제 스테이지 X 하고 카운트 3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3 그 다음에 정상승 자 여기 스테이지 X 스테이지 3 그 다음에 레디 고 그렇게 계속 연결돼. 이제 결국은 연습을 하면서도 결국은 정상스윙이 그게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항상 피셜 펜션하고 정상스윙을 다 연결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캠핑 리듬을 살리는 것 같아요. 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X하고 스테이지 2하고 정상스윙 갈 때 그 사이의 간격도 어느 정도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리듬을 안 잊어버리고 그 연습을 가져가는 거죠. ready, stage X, stage 3, and ready to go. 봐봐 이제 정상스윙 할 때 쉽게 맞지 아. 여기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 내일 전산생인데 CR를 하고 보니까 가만히 움직여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자꾸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저절로 없이 되겠다. 그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생겨서 계속 받고 싶어요. 연습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때 되면 익숙해지니까 그러면 CR도 쭉 하고 하게 되니까 이 쉽게 아주 클 필요는 없고요. 많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 롤백롤 같은 경우는 쉽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 그 믿음이 문제니까. 약간 쉽게 하면서 그 다음에 떠들면 믿음이 문제니까. 딱 다리 차는 그렇게 하려면 뭐 약간 미리 움직여주고 내가 한번 믿어볼까요? 자, 스테이지 X, 스테이지 3, and regular, go! 조금 이제 그 백스윙 늘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면 좋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백스윙 때 이렇게 시작할 때 헤어진 백스윙 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걸 한번 벽을 깨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해보자. 스테이지 3를 하는데 아까 봤다가 확 갈 때 엄청나게 빨리 백스윙을 한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 여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뿌리는데 그까지 연결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이 침착이 치려면 백스윙을 굉장히 그게 충분히 그 스피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스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혼자 스윙할 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늘려져. 맞아요. 느껴요. 나는 옆에서 자꾸 빨리 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싶을 정도로까지 빨리 해봐. 그렇지. 그 정도 빨리. 그렇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지 몸도 더 쓰니까. 왜냐면 이걸 빨리 하려면 몸 써야 되잖아. 팔만 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내가 백스윙을 빨리 해야 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몸이 자는 거에 따라서 몸을 쓰게 된다. 자, 최대한 빨리. 그렇지. 그래야 되잖아. 자, 그럼 스테이지 3 하고, 그 다음 정상승을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정상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백스윙을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좀 더 빨리 갈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빨리 보겠습니다. 항상 이게 늦어집니다. 자꾸 반복하다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느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또 되게 이상해지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숙스윙이 이렇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 연습할 때 계속 백스윙 적극적으로, 다리를 차면서 백스윙을 해주는 이유가, 그 백스윙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면서 스피드가 안 늦을수록, 스피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스테이지 X, 스테이지 3 정상승을 하는데 백스윙을 엄청 강조를 해요. 스테이지 X부터 해요? 그래서 하는데 백스윙을 엄청 강조를 해요. X가 한 번 하는 거잖아요. X가 세 번, 3가 한 번.
야호. 자, 그 다음에 정상생활 때도 백스윙 쪽 빅쳐를 몸을 그만큼 써줘야 돼. 몸 써야지 백스윙 빨리 될 수 있어. 그래. 항상 뭔가가 동작이 어색해지다 싶으면 백스윙 조금 빨리. 근데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쳐줘. 빨리 할까 하다 서두르면 안 되니까 다리를 이렇게 쳐주면 리듬이 다리 동작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 빠른데 충분히 거기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슈트가 빠지세요. 슈트가 빠지거나 아니면 다리를 안 쓰거나 이게 내려지는 그런 거죠. 세계 그 기본 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전에 다리를 쳐주려면 약간 쉽들 해주면서 차이하지 편하지. 그러니까 쉽들 해주면 다리 쓰기 편해지고, 다리 저렇게 쓰면 백스윙도 저렇게 충분히 가능해요. 쳐놓고 여기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다 물려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또 편해지고, 조금 이상하지 싶으면 또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렇게.